안녕하십니까. 안영찬입니다. 오늘은 법률행위 대리죠. 96페이지입니다. 96페이지 표시면 법률행위 대리가 나오는데, 우리 대리는 우리 수험생분들이 좀 어려워하세요. 어려워하시는 거기 때문에 좀 깔끔하게 좀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처음에 이제 대리의 의의가 나오죠. 대리. 자, 예를 들면,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고요. 을이 갑의 대리인이면, 요때 갑을 우리가 본인이라고 하고요. 병을 상대방이라고 합니다. 자, 을이 만약에 병을 만나서 갑을 대리해서 매매계약 법률 행위를 하면 그 효과가 누구에게 귀속하냐면 갑과 병 사이에 그 효과 귀속이 되는 거죠. 따라서 매매계약은 대리인인 을이 했지만 그 효과 이전 등기를 해주고 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병이 갑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갑이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는 거죠. 따라서 대리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타인을 위하여 법률행위를 해주는 사람이고, 특징은 그 법률 효과가 타인인 본인에게 귀속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타인을 위하여 법률행위를 해준다는 말은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표시한다는 거고요. 의사를 표시하려면 그 전제로서 의사를 결정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대리인이란 스스로 의사를 결정해서요. 결정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타인 위하여 법률행위를 해주는 사람이 되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의사결정이죠.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대리인이 뭐냐에 되면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해 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꼭 가져가셔야 돼요. 그래서 남을 위해서 대신 일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해 주는 사람이 누가 되는 거죠? 대리인이 되는 거죠. 자, 이 대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가 내 대신 제주도에 가서 땅좀 사라와 같은 수권 행위를 통해서 대리권이 주어졌다면 이걸 우리가 임의 대리인이라고 하고요. 친권자나 후견인과 같은 법률 규정에 의해서 대리권이 주어졌다면 우리가 법정 대리인이라고 하죠. 법정 대리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그냥 친권자, 후견인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2번에서 대리제도의 기능이 나오죠. 자, 임의 대리인을 통해서 만약에 거래를 한다면 서울에 앉아 있으면서도 제주도에 있는 땅을 살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하면, 하고자 하는 일을 좀 폭넓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임의 대리는 사적 자치를 확장시키는 기능을 하는 거죠. 이에 반해서, 친권자 후견인이 법정 대리인이잖아요? 그러면, 본인은 누구 들어오느냐면,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과 같은 능력이 부족한 분들이 들어오겠죠. 다시 말하면, 법정 대리인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그 능력을 보충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적 자치를 보충합니다. 다시 말하면 임의 대리인은 사적 자치를 확장하고 친권자나 후견인과 같은 법정 대리인은 사적 자치를 뭐 하게 되는 거죠? 사적 자치를 보충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거죠. 그다음에 대리와 구별해야 될 제도에서 간접 대리가 나오는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시험에 잘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간단하게 개념을 잡아보시면, 일단 간접 대리해가지고 97페이지 맨에 보시면 얘가 나오는데, 위탁 매매업 운송 주선 등이 있다죠. 위탁 매매업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갑이 예를 들어서 포도 농사를 짓는 짓는 분이란 말이죠. 근데 포도 농사를 지었는데 직접 판매하기가 어려우니까 을이라는 상인을 찾아가가지고 내 포도 좀 팔아주셔. 뭐한 거죠? 위탁을 한 거죠. 그러면 갑이 을에게 포도를 뭐 해주는 거죠? 임도해주게 됩니다. 그럼 을은 이제 자기 상점에다가 이제 포도를 진열하고 팔겠죠. 병이 지나가는 손님이 요 포도 얼마예요? 해가지고 포도를 샀어요. 그래서 을이 병과 만나가지고 포도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하면 을은 갑으로부터 받은 포도를 병에게 임도를 해주고요.
매매대금은 병이 을에게 지급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대금은 을이 받지만 실제로 을의 돈이 아닙니다. 갑의 돈이죠. 을은 요 대금을 갑에게 전달해주고 그 돈에서 뭐죠? 수수료만 공제하게 되는 거죠. 자, 이걸 생각해 볼 것은 요 매매 계약을 을이 한다는 점은 일반적 대리와 마찬가지예요. 다만 요 매매 계약의 효과인 인도를 해주고 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갑과 병사에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을을 통해서 인도가 이루어지고 대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간접대리라고 합니다.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거예요. 그지? 읽어 볼 건데. 자, 을이 갑으로부터 포도를 인도받아서 판매할 때 갑의 포도인데 내가 파는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포도인 것처럼 판매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병이 을로부터, 을이 병으로부터 매매 대금을 받았더라도 그 돈은 갑의 돈이죠. 그 돈에서 수수료만 뺄수 있는 거죠. 따라서 돈을 받지만 내 돈이 아니다. 그래서 타인의 계산으로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자, 교재 96페이지 하단입니다. 밑에 두 번째 줄이죠. 간접대리란 행위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자기 포도처럼 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타인의 계산으로 무슨 말입니까? 돈을 받더라도 자기 돈이 아니란 얘기죠. 법률 행위를 하고 매매 계약을 하고 그 법률 효과도 자기에게 기속된 후 매매 대금을 을이 직접 받은 후 취득한 권리 등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 돈을 갑에게 전달해 주는 제도를 말하고요. 일반적 대리는 매매 계약은 을과 병이 하지만 그 매매 계약의 효과인 대금을 지급하고 이전 등기를 해주는 것은 갑과 병사에 직접 발생한다 그래서 직접 대리라고 하고요. 이것은 을을 통해서 전달되고 을을 통해서 지급된다 그래서 간접 대리란 말을 씁니다.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다음 우측에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사자가 나와요. 자, 이건 지우겠습니다. 자, 일단 대리는 뭐냐면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본인이 결정한 의사를 단순히 전달해 주거나 표시해 주는 사람은 우리가 뭐라 하냐면 사자라고 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 이런 얘기죠. 갑 본인이 의사를 결정했습니다. 본인이 결정한 의사를 을이 단순히 병에게 전달해 주거나 표시를 해줬다면 이 을을 우리가 사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남을 대신해서 일해주는 사람은 누구냐면 사자인 거죠. 반드시 누가 의사를 결정하고 있어야 돼요? 대리인이 결정하고 있어야 되고요. 본인이 의사를 결정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사자인 겁니다. 그래서 대리인이란 단순히 남을 위해서 일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타인을 위해서 의사를 결정해주는 사람이란 점에서 사자와 구별이 되는 거죠. 자, 97페이지 하다 보시면 박스가 나옵니다. 자, 구분 보도 가운데 볼게요. 의사를 결정한 사람은 누구냐? 사자에서는 본인이 갑이 하는 거고, 대리에서는 누가 의사결정합니까? 대리인이죠. 본인의 능력입니다. 자, 법률행위도 사자는 본인이 하는 것입니까? 본인에게 권리 능력, 의사 능력, 모든 능력이 필요하고요. 대리에서 본인은 의사결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사결정을 의뢰하지 본인이 하는 것은 아니니까 의사결정도 필요 없고 효과를 받는 권리 능력만 있으면 되고요. 행위자의 능력, 대리인의 능력입니다. 자, 대리인은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니까 의사 능력이 필요한 거죠. 근데 요 대리인이 행위 능력자에 되느냐, 요거에 대해서 우리 민법에 특별 규정을 넣어서 제한 능력자라도 상관이 없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대리인에게 행위 능력은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사자는 의사 결정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결정한 의사를 단순히 전달해주고 표시해주는 사람이니까 사자는 의사 능력도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의사의 흠결. 자, 이런 얘기입니다. 의사를 결정하고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대리에서는 대리이니까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하고요.
사제에서는 의사를 결정하고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본인이니까 본인과 사자 표시를 구별해서 결정하게 되고요. 또 의사 표시 과정에 의사 결정 과정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도 본인은 사자에서는 본인을 대리에서는 대리인 거죠. 자, 이걸 외워야 되느냐? 외울 필요는 없고요. 항상 머릿속에 누가 의사를 결정하느냐? 대리에서는 누가 의사 결정합니까? 대리인. 사자에서는 누가요? 본인이 의사 결정하고 따라서 대리인이란 단순히 남을 위해서 일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타인을 위하여 뭐 하는 사람이죠?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라는 거꼭 가져가셔야 되는 거죠. 넘기시면 대표와 다른데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설명드리지 않을 거고, 4번 간접제도와도 간접점유하고 다른데 이 간접점유는 우리가 점유권에서 할 거니까 여기서 설명드리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보실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대리제도의 본질에 가지고 본인행위설, 대리행위설이 나와요. 자, 이런 얘기거든요. 자, 법률행위를 하는 주체는 대리인인데 왜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이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형식적으로는 겉보기에는 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본인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에게 효과가 귀속되는 거다. 이런 학설 우리가 본인행위설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민법은 본인행위설이 아니에요. 대리인행위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민법상 의사를 결정하고 의사를 표시하고 법률행위를 하는 사람은 다 누굽니까? 대리인인 거죠. 대리인이 법률행위라는 거예요. 그럼 그 효과가 왜 본인에게 귀속이 되느냐? 민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게 우리 민법의 태도입니다. 학설 같은 건 의미가 없고요. 여러분들 그냥 대인 누구냐?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해 주는 사람입니다. 자, 그럼 이제 99페이지 나오면 대리가 허용되는 범위를 알수 있습니다. 자, 대리는 타인을 위하여 법률 행위를 해 주는 사람이니까 법률 행위 안에서만 대리가 허용이 됩니다. 다만 법률 행위 중에서 제외되는 거,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있어요. 혼인한다, 약혼한다, 이혼한다 같은 가족법상 법률행위죠. 왜요? 대리는 단순히 남을 위해서 일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해주는 사람인데 혼인한다, 약혼한다, 이혼한다 같은 의사결정은 오로지 누구만이 할수 있는 거죠? 본인만이 할수 있는 거죠. 남이 대신해 줄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가족법상 행위에 대해서는 대리가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교재 보시면은 2번 예외해가지고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에서 기업 근로계약이 나오죠. 이거는 친족상속법 얘기고 시험법이 아니니까 설명드릴 거 없고 니은번 가족법상 법률행위 나오고 디귿번 당사자 특약의 대리를 금지하는 경우죠. 그럼 결국은 디귿은 특약이니까 우리는 니은번만 법률행위 중에서 가족법상 법률행위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예요. 자, 그다음에 법률행위 안에서만 대리가 허용이 되니까 준법률행위인 의사의 통지나 그다음에 관념의 통지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의사표시와 대단히 유사하기 때문에 대리에 관한 민법 규정이 유추 적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사실행위는 법률행위가 아니니까 대리가 허용되지 않고요. 또 불법행위도 법률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대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사실행위나 불법행위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대리인이 한 사실행위는 본인에게 효과가 귀속되지 않는다는 의미고요. 대리인이 한 불법행위도 본인에게 효과가 귀속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대리의 종류 해가지고 1, 임의 대리, 법정 원인 대리.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권 행위를 통해서 대리권을 주어지면 임의 대리인. 친권자나 후견인과 같은 법률 규정에 의해서 대리권이 주어지면 법정 대리인. 구별 실익 같은 거 아직 공부할 건 아닙니다. 그 다음 98페이지 오시면, 100페이지네. 100페이지 오시면 능동 대리, 수동 대리가 나오죠. 자, 이런 겁니다.
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하는 대리는 능동대리. 상대방이 하는 것을 받는 대리는 뭐가 되냐면 수동대리예요.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수동대리는 대리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대리인은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니까 대리의 본질은 능동대리인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수동대리는 상대방이 하는 의사표시를 받는 거니까 수동대리의 경우에는 누가 의사를 결정하고 있습니까? 상대방이 의사를 결정하지 대리인이 의사결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대리는 타인을 위하여 뭐 하는 사람이죠?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능동대리와 수동대리를 동급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자, 이렇게 이해하세요. 대리인이란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니까 능동대리를 하는 사람이다. 다만, 부가적으로 부수적으로 타인으로부터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도 있다. 이렇게. 주가 뭐죠? 능동대리. 수동대리는 부수적으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대리인이란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니까 뭐 하는 사람이죠? 능동대리를 하는 사람이다. 다만, 상대방이 하는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도 있다. 수동대리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뭐 차이점 구별시리기 여기서 정리할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유권대리, 무권대리,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했는데 대리권이 있으면 유권대리, 대리권이 없으면 무권대리겠죠. 그 다음에 대리의 삼면관계 해가지고 뭐가 나오냐면, 무슨 얘기냐면, 자 이제부터는 등장인물이 3명이잖아요. 갑, 을, 병. 그래서 그림을 그리게 되면 삼각형 묘향이다 그래서 삼면관계라는 표현을 써요. 아무 의미 없는 얘기인 거죠. 자, 이제 101페이지 보시면 대리권이 나와요. 자, 대리권은 권리가 아니라 권한입니다. 자, 101페이지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양가로 2번입니다. 대리권은 대리인의 본인에 대한 법률상의 지위 내지 자격이므로 그것은 본래 의미에서 권리가 아니라 권한에 불과합니다. 자, 이걸 이렇게 구별하시면 돼요. 나 자신을 위한 것은 권리, 남을 위한 것은 권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한 건 뭐라고요? 권리. 내가 아니라 타인을 위한 것은 뭐라고요? 권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을이 대리권을 가지고 법률행위라면 그 효과가 자신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남, 타인인 갑에게 귀속된다는 말은 대리권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갑, 타인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권리가 아니라 권한으로 이해하고 있으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번, 대리의 기초적 내부관계 한번 읽어보고 설명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대리권의 발생 원인에서 1번, 법정 대리권의 발생이죠. 자, 친권자와 후견인이 법정 대리인이고, 법정 대리인이라는 건 법률 규정에 의한 대리인이죠. 따라서 법정 대리권의 발생 원인은 법률 규정인데,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교재 나온 것은 읽어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자, 법정 대리는 법률 규정에 의한 대리니까 법정 대리권의 발생 원인은 법률 규정입니다. 다만 그 법률 규정 자체가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읽어볼 필요가 없는 거죠. 자, 102페이지 오시면 임의 대리권의 발생 원인에서 수권행위죠. 여기서 숫자는 준수입니다.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권한을 주는 얘기입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갑이 을에게 네가 내 대신 제주도에 가서 땅좀 사라. 이렇게 권한을 주는 행위를 수권행위죠. 자, 물론 갑이 원하는 것은 땅 사기를 원하는 것이니까 수권행위 속에서는 의사표시가 있고요. 따라서 이 수권행위는 법률행위입니다. 근데 이 법률행위가 계약일 수도 있고 단독행위일 수도 있는 거죠. 자, 근데 우리 통솔과 판례는 수권행위를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뭐로 이해하냐면 단독행위로 이해를 하거든요.
자, 왜 숙권 행위를 단독 행위로 이해하냐면 우리 민법 117조는 대리는 행위 능력자일 필요가 없다. 다시 말하면 제한 능력자도 뭐가 될수 있냐면 대리인이 될수 있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주는 숙권 행위를 계약으로 의해서 을이 승낙을 해야지만 을이 대리인이 된다라고 이해한다면 실질적으로 제한 능력자는 대리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민법 117조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규정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 통솔과 판례는 제한 능력자도 임의 대리인이 될 수 있으니까 승낙을 할수 없는 제한 능력자도 대리인이 되어야 하니까 숙권 행위는 상대방으로부터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단독 행위로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교재 보시면 동그랑띠 2번 해가지고 숙권 행위의 법적 성질 해가지고 통솔은 상대방이 있는 단독 행위. 다시 말하면 계약이 아니라 단독 행위로 이해한다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뭐 대리권을 주는 숙권 행위는 말로 하든 문서로 하든 어떤 방법 상관이 없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근데 문제는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주는 이유가 있겠죠. 을이 갑의 절친, 친구여서 대리권을 주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갑과 을이 부부여서 대리권을 주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갑이 사장이고 을이 직원이어서 고용관계에서 대리권을 주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갑이 을에게 사무처를 부탁했다, 위임 계약을 했기 때문에 대리권을 주는 경우도 있겠죠. 이렇게 대리권을 주는 이유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기초적 내부관계라고 합니다. 물론 이 기초적 내부관계와 숙권행위는 별개의 문제인 거죠.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요 기초적 내부관계가 무효취소 해제가 됐을 때 숙권에 영향을 주느냐 안 주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준다 유인성설, 영향을 주지 않는다 무인성설이에요. 다시 말하면 기초적 내부관계가 무효가 됐을 때 숙권행위도 자동으로 무효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유인성설이고요. 기초적 내부관계가 무효취소 해제가 되더라도 숙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무인성설이고, 우리 판례는 뭘 취하냐면 무인성설을 취합니다. 거래 안정보호죠. 따라서 대리권을 주게 된 기초적 내부관계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해소가 된다 하더라도 숙권행위는 영향을 안 주고 숙권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꼭 가져가셔야 돼요. 자, 이거 관련돼서 우리가 판례 하나하고 사례 하나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판례는 앞에 우리 법률행위의 반사회적 법률행위 나왔던 판례고 제가 뒤에 설명드린다고 하면 넘어온 거예요. 되는 겁니다. 갑이 을에게 도박 빚, 도박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요. 물론 도박은 반사회적인 겁니다. 근데 갚을 돈이 없어서 갑이 을에게 뭐라냐면 내가 당장 돈이 없으니 네가 내 대신 요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그 돈에서 도박빚을 받아가라. 네가 내 대신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숙권 행위를 한 거죠. 물론 왜 숙권 행위 했습니까? 도박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 숙권 행위를 한 거죠. 그래서 을이 대리인으로서 갑을 대리해서 병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했을 때요 매매 계약 효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또요 매매 계약에 의해서 갑에서 을로 이전 등기가 됐을 때요 등기 효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요 문제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면 도박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 대리권을 준 것이니까 요게 뭐죠? 기초적 내부관계, 기초적 원인관계인 거죠. 물론 도박빚을 변제하는 것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라서 뭐인 겁니까? 무효인 겁니다. 자, 이게 무효라 하더라도 숙권에 영향을 준다면 숙권행위도 무효가 되니까 을에게 대리권이 없다 이렇게 이해되겠죠. 근데 우리 판례는 뭘 취한다고요? 무인성설을 취하기 때문에 영향을 안 줘요. 따라서 숙권행위는 여전히 유효한 것이고
을은 적법한 대리인이기 때문에 을과 병간의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한 것이고 갑에서 병으로 이전 등기 이루어졌다면 그 등기도 확정적으로 유효한 것이기 때문에 병은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귀축 내부관계가 반사회적이라는 이유로 무효라 하더라도 숙권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을은 적법한 대리인이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 판례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사례입니다. 자,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네가 내 대신 사무 처리해줄래 위임 계약을 하고요. 그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주는 숙권 행위를 했습니다. 근데 을이 18살 미성년자란 말이죠. 첫째, 을이 만약에 미성년자란 이유로 위임 계약을 취소할 수는 있습니다. 을이 미성년자란 이유로 숙권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느냐?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임은 계약이지만 숙권 행위는 단독 행위죠. 따라서 갑이 을에게 일방적으로 한 것이 을이 갑에게 아무것도 한 것이 아니니까 숙권 행위가 단독 행위로 이해한다는 말은 미성년자 같은 대리인도 제한 능력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고 이 숙권 행위를 제한 능력이라는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다는 의미가 된다는 거 좀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을이 위임 계약을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를 하더라도 무엇은요? 숙권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 거죠. 따라서 위임 계약을 취소하더라도 을은 적법한 뭐인 거죠? 여전한 대리인이라는 것이 우리의 판례 입장이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헷갈리나요, 여러분들? 자, 단독 행위 뭔가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겁니다. 숙권 행위를 통솔과 판례가 단독 행위로 이해한다는 말은 갑이 을에게 일방적으로 한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 제한 능력자라 하더라도 숙권 행위를 제한 능력을 이유로 뭐 할 수는 없습니까? 취소할 수는 없어요. 다만 위임은 계약이기 때문에 을이 승낙을 해야 성립하는 거기 때문에 위임 계약은 을이 미성년이다 제한 능력이라는 이유로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가 있는데 위임 계약이 취소가 되더라도 숙권행위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을은 여전히 뭐죠? 적법한 대리인이고 따라서 제한 능력자도 뭐가 될 수 있습니까? 대리인이 될 수 있다라는 민법 117조에 부합하게 이해하는 것이 우리 판례 태도라는 것까지 꼭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측에 보시면 숙권행위 하자죠. 자, 숙권행위는 누가 하는 거죠? 본인이 하는 거죠. 따라서 본인을 기준으로 해서 숙권의 하자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요. 또 7번 숙권행위 철회할 수 있겠죠. 물론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다시 말하면 시킨 일 하기 전에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숙권행위를 철회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대리권의 범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